1등 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다가 2등 했습니다. 그 저를 제치고 1등 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휘성편에 사랑의 휘성 김준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휘성편에서 이제 사랑의 휘성으로 출연했었던 김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노아 가족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연말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해서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신나는 노래를 원하신다고 들어서 이제 신나는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신나게 어떻게? 아 그래요? 아 굉장히 그냥 억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가슴 시린 이야기라는 곡으로 이제 왕중왕전에서 이제 불렀었고요. 그때는 이제 래퍼 이제 쇼리 형이 나와서 같이 랩을 해줬는데 래퍼를 데리고 다닐 만큼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어서 제가 스스로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현민이 형이 뭐 축가로 이제 임창정의 결혼해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부르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휘성 형 노래로
축가를 다니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가슴 쉬는 양이 뭐 결혼까지 생각했어. 되게 애매하죠? 그냥 결혼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생각했어 이렇게 과거형이 돼버리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연말 분위기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곡은 좀 신나겠지만 하나 이제 제가 축가로 이제 많이 부르고 다니는 휘성경이 아닌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보여드리겠습니다.